처음 농사를 할 때는요, 어떤 태풍이 오거나 장마 오면은, 아, 도대체 왜 하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그런 생각도 하고, 태풍 없고 장마 없으면 농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주말 농장 보면은 다른 분들이, 장마 지나고 나면은 버려지는 밭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장마 끝나고 나와보니까 작물들이 죽어 있고, 또 풀이 많이 올라오니까 농사의 의욕을 잃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건 사실 그런 그 자연의 시련들이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면 농사 지으면서 오는 그런 시련 못지않게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시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을 좌우하는데, 농사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농사에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나와보면 밭이 그야말로 엉망이 돼 있습니다. 장대는 쓰러져 있고 풀은 올라와 있고 작물들은 죽어 있고, 그때는 정말 농사짓기 딱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근데 눈 딱 감고 일주일 동안 꾸준히 묵묵히 손을 대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모른 게 완전히 원상복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멋진 농사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시련이 없이 그냥 계속 잘 됐으면은 그렇게 벅차고 즐거운 감정은, 행복한 감정,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련들이 도시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꼭 넘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정도 면적이면은 풀 뽑다가 농사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풀을 거의 뽑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뽑는 것이 아니라 풀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잡초를 막아주는 농사용 자재입니다. 요거를 땅에 이렇게 고랑에다 이렇게 깔아주는데요. 거의 흙과 같이 돼서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다 깔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깔면은요, 그 비도 통하고 공기도 다 통하지만 햇빛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깔린 자리에는 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